안녕하세요. 산책요정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나요? 오늘은 또 어떤 힘든 하루가 될까? 나는 왜늘 부족할까? 이러한 말들을 되뇌이고 있진 않나요? 저 또한 이런 말들을 스스로 무의식 중에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자기 확언을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출근길, 퇴근길, 자기 전에 간단하게 다섯 문장이라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문장 중에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다면 잠시 멈춰두고 소리내어 이야기해보거나 간단하게 노트에 적어보면서 나 자신에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해주세요. 내 마음속 상처받은 부분에 이 문장이 닿아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같이 자기 확언 문장을 이야기해 보아요. 나는 나의 하루를 좋은 습관으로 채워가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 나는 오늘도 하나뿐인 특별한 하루를 보낼 것이다. 나의 하루는 나를 내 꿈에 더 가까이 데려가 줄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을 가장 응원한다. 나는 내가 내린 선택들을 가장 응원한다. 나는 나의 삶이 그 누구의 삶보다 멋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나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내 삶을 언제나 응원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일들을 기대한다. 나는 오늘 하루를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낼 것이다. 나는 나의 감정을 소중히 대할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나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매일 풍요로워지고 있다. 나는 부정적인 일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의 삶은 언제나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나의 주변에는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나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의 삶은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돌볼 것이다. 지금까지 자기 확언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여러 문장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은 것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그 문장을 다섯 번 정도 읽어주세요. 저는 과거에 발이 묶이지 않고 오직 지금을 살아간다 라는 문장이 많이 와닿았어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거나 어떤 힘든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마음은 늘한발한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해둔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